김세현은 샷을 득점으로 풀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섬세한 플레이와 내공의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이 김세현 선수의 큰 발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김민아 선수 이렇게 첫 점수를 칩니다. 자, 저렇게 일목적구 빨간 공보다 내공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는 완벽한 설계가 야, 좋습니다. 김세현의 득점. 자, 이렇게 항상 적당한 내공의 속도와 자, 키스 먼저 지나갑니다. 키스 지나갔고 득점 갑니다. 김민아 2대2 동점. 자, 저런 대각선에서 흰 공이 자, 끝까지 붙어 올라왔습니다. 성공. 거예요. 자, 일족구를 코너 근처로 치워놨고 득점까지는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세현 4대2. 자, 저렇게 키스를 피할 수 있는 집중력 분산 하면서 저렇게 득점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 정답은 리버스 엔드죠. 네. 리버스 엔드 올라옵니다. 연속 득점. 침착하게 참 어려움들을 맞을 때 어쨌든 그 풀어보라는 노력들을 계속했던 김세현 선수인데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연속 득점 가고요. 자,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히 득점이 이루어지면서 집중력은 다시 또 살아나죠. 네. 자, 노란 공 왼쪽을 이용한 길게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하지만 빨간 공 밑으로 돌아오는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자, 쉬울 순 없고 예리합니다. 타임아웃 썼고 세워서 자, 우선은 파고 들어오죠. 아, 놓치지 않네요. 김세현 3연속 득점 6대2가 됐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셨군요. 예. 자, 요즘은 또 여성분들의 이 당구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자, 제대로 파고 들어가네요. 김세현 선수의 5이닝이 심상치 않군요. 4연속 득점입니다. 7대2. 자, 그리고 학부형들의 또 이 당구에 대한 인식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자, 부드럽게 길게 퍼져졌죠. 자, 김민아 들어갔습니다. 7대3. 자, 부드러움과 집중력에서는 또 김민아 선수도 만만치 않죠. 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성공입니다. 또 부드러운 거 하면은 또 김민아 선수가 거의 최고죠. 예. 아, 좋은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김세현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태세입니다. 성공. 8대4. 자, 자신 있게 앞으로 찔러주는 완벽한 스트로크였죠. 예. 공격입니다. 자, 이거였죠. 네. 아, 오는데요. 맞았습니다. 아, 성공입니다. 이게 바로 벤치 타임아웃의 묘미입니다. 네. 아, 마지막 쿠션 갖다 아슬아슬하게. 어, 다시 불러드리는데요. 어, 좋습니다. 김세현 10대5. 12번째 이닝에서 세트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세트를 끝내야 하는데요. 김세현 진행 좋죠? 네. 일단 원하는 모습인데 끝까지 다시 붙어서 11점째를 이렇게 만드는 김세현.